이제 선생님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떨어졌어. 에휴. 말린다고 자꾸. 어,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게 많네요. 바쁘네요. 혼자 다 하시는구나. 네. 어, 우리 선생님들 저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네. 또 떨어져. 저거는 제가 앞쪽으로 딱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좀 붙여야 되겠어요. 아, 강력 스티커 좋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오늘 캠프 첫날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긴장되고 떨리고 시작 안 해서도 안 해도 지금 좀 스트레스 받아요. 잘 될까 안 될까 고추 타는 것보다 힘들어요. 아, 캠프 책임 선생님이셨고요. 오, 참가해요. 아, 처음이었어요. She's very creative when she makes her lessons. So I think she's an excellent teacher. Megan is one of the nicest people I've ever met. She's always just so kind, always willing to help out everybody. Nobody ever has a bad word to say about her. She's just the nicest and sweetest and kindest person and a pleasure to work with every day. 야, 칭찬. Who knows? Channel 1. Channel 1. Oh, yes, fantastic. Channel 2. Okay,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have all the children's, all the kids follow me. Oh, charisma. Say bye-bye to mom and dad. 또 영어 말하니까 다르네요, 느낌이. Let's go, channel 4.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야. 어때요, 애들 만나보니까? 새로운 느낌 오죠? 왜냐면 중학생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중학생도 좋지만 초등학생들이 에너지도 많잖아요. 늦게 들어온 아이가. 아, 또 안내를 해줘야 되고.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성공. 성공. 20분 늦지만. 이제 숨 좀 돌리나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영국의 선생님들은 또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한국 학교에 있어 보니까 그 학부모님 직접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네. 아, 우리나라는 단톡방도 있고 그쵸, 이래요. 그렇죠. 단톡방도 네. 있고 담임 반은 학부모들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담임 반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이 네. 선생님에게 바로 전화. 네. 혹은 지나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네, 근데 영국에는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아이가에 관련돼 있는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안 하고 행정실로 가요. 오, 아, 이게 맞지. 아, 그러니까 이게 맞네. 선생님한테 직접 통화를 하기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네. 거예요. 그걸 담당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좀 영국의 사례도 우리가 좀 참고를 참고해보는 것도 필요하죠.